안녕하세요. 송호 육류장입니다. 여기는 시금치를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이제 빈혈 멀칭을 하고 모종도 심어보고 여기는 그냥 멀칭도 안 하고 그냥 씨를 뿌렸다가 씨가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안 나는 바람에 그냥 모종을 저쪽에 심고 저쪽에 보여드려 봐봐. 그쪽에 심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그냥 이제 드문드문 심었더니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요 시금치를 많이 큰 거 이제 올해 다 먹고 났는지도 요게 이제 남은 게 봄이 되니까 지금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막 여기 하나가 막 이렇게 시금치가 커서 제가 좀 잘라보고 그랬는데 이제 요쪽에는 이제 씨로 다 심은 건데 이제 씨가 별로 안 나고 드문드문 남은 게 이 정도 컸고요. 요쪽에는 이제 최고 늦게 이제 11월 말쯤에 이제 시금치 씨를 한 봉을 뿌렸는데 또 그때는 또 너무 잘 나가지고서 굉장히 지금 보입니다. 보여가지고 아주 꽉 찼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워낙 어린 거를 심어가지고 어린 거를 이제 씨를 늦게 심어서 어린 거에 이제 겨울을 나다 보니까 지금도 연하고 예, 지금도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너무 씨가 잘나서 보여서 좀 섞어 먹어야 되는데 섞지도 않고 내부뒀더니 너무 어려가지고 이건 가생이라 좀 크네. 요게 연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토종 시금치라 그래가지고 뿌링이도 물론 시금치 씨가 빨갛지만 이거는 유심히 더 빨간 이제 시금치 종자를 뿌렸는데 이것도 섞어서 먹으면 굉장히 좋겠네. 그래서 시금치를 작년 가을에 몇 번을 이제 모종도 심어보고 늦게도 이렇게 뿌려봤고 또 일찍도 심어보고 했는데 하여튼 시금치는 가꾸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씨 씌우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종 심은 게 제일 이제 낫었는데 올해도 이제 시금치 봄에도 물론 지금 이제 시금치 이제 뿌리면은 잘 먹겠네. 봄에도 뿌리지만 시금치는 이제 가을에 한 이제 9월 말 10월 달부터 시금치 씨를 그냥 빈 공간이 있으면 그냥 노타리 치고 벌로 다 뿌려도 되고 아니면 뭐 비닐 멀칭을 하고 해보니까 비닐 멀칭이 빨리 크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닐 멀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 모종으로 심은 거 그다음에 모종을 또 이렇게 멀칭 안 하고 심은 거 모종을 멀칭하고 심은 게 더 빨리 크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테비도 뿌려주고 비료도 한번 뿌려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게 또 잘 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금치는 이제 올 가을에 10월 달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뿌리면은 겨울에 잘 뜯어서 드시다가 이제 겨울을 나고 또 봄에도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시금치라 또 시금치를 잘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시금치는 겨울을 난 시금치는 굉장히 맛이 좋아가지고 어제도 조금 뜯어다가 이런 떡잎 같은 거는 이제 떼어서 이제 토끼랑 닭 주고 요거 떼어가지고 삶아서 살짝 무치니까 굉장히 뿌리도 달고 맛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올가을부터는 좀 시금치 씨는 비싸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몇 평씩이고 아니면 뭐 닭도 있고 좀 식구가 많고 좀 이웃간에 좀 나눠 드시려면 조금 더 많이 뿌려가지고 해놓으면 시금치는 이 가을에 계속 뜯어서 드시고 또 봄에 일찍 오려서 드시고 그러면은 시금치는 추위에 강해서 큰 거 오리면 또 조금 작은 게 크고 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어제 오린 거 또 그 동생네 집이 좀 보내고 지금 또 오리러 온 김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금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뿌링이도 굉장히 굵게 뿌링이.